오늘은 여러분께 저장 강박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도 이 질환을 앓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저장 강박은 치매나 뇌손상, 조현병 그리고 우울장애 등의 질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DC 인사이드에 엄마 때문에 집 나가야 하는 건가 진지하게 조언해주라 라는 글이 있죠. 이 남성은 부엌의 사진을 공유하고 엄마 방의 모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들이 어지럽게 놓여진 베란다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쇼핑 중독에 걸렸는지 쇼핑 광고를 보면 옷을 사는데 한두 번 입고 아무데나 벗어둔다. 청소를 하고 물건을 가져다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나중에 중고나라에 팔 수 있는데 왜 버리냐고 따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중고나라에 팔 수 있는데 왜 버리냐고 따지면 저장 강박이다, 정신과 치료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하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말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저게 왜 문제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사람은 아마 저장 강박에 걸린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저장 강박증 쇼핑 중독 돌아버리겠어 라는 말을 하는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저장 강박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강아지 칫솔만 17만 3,490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걸 인증하고 칫솔에 맞는 치약을 7만 7,970어치만큼 구매하고 칫솔을 구매하다 쓰지도 않는 강아지용 적외선 조사기를 구매해 1년간 방치해놓았으며 재난 영화를 보고 불안해져서 개사료를 1년 반치를 쟁겨두는 모습을 보이고 강아지 영양제와 사람 영양제를 2년치를 미리 구매해뒀죠.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 생각되십니까? 놀랍게도 대다수의 여성들은 든든 그 자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자신의 방이 개쓰레기장이라고 말하는 여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음식 시켜먹고 옆에 밀어넣고 위에 쌓아두고 바로 누워서 잔다 라고 말하며 먹은 지 일주일 지난 마라탕과 배달회를 먹고 남은 초장 그릇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똑같다며 공감하고 내 집도 개판이고 치울 생각 안 드는데 밖에서는 멀쩡하게 살아. 그래도 괜찮아, 나 회사 자리 더러워서 모두가 포기했는데 긍정적이고 단순하게 살아. 저렇게 집에서 사는데 밖에서는 멀쩡한 척 살고 있어. 난 집을 하도 안 치워서 날파리 몇천 마리 번식한 적도 있어. 라는 공감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연인을 만날 때 얼굴과 몸매, 성격, 돈벌이를 많이 보곤 하지만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저장 강박이 있냐 없냐입니다. 집안을 치울 의지가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지게 됩니다.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남일이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장 강박을 가지고 방청소를 하지 않는 여자는 정말 너무 많아서 손에 꼽지도 못할 정도이고 소개받은 여자가 방정리를 잘 못하는 타입이라면 높은 확률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스탑널커였다고 울부짖지 말고 미리미리 애인의 습관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폭식으로 매일 배민시켜 먹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더러운 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러운 방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고 피곤한 우울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방청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친구가 자취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의심을 해보세요.